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오늘 4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인도 불교 현장, 10만 불자 대법회, 뭐 이런 부제를 제가 달았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인도 불교가 지금 새롭게 부흥을 하고 있고, 뭐 했다 하면 뭐 몇만 명, 지금 한 10만 명 이렇게 이제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는 지금 엄청난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너무나 광범위한 국가이죠. 인도를 아대륙이라고 부를 만큼 큰 지역입니다. 실제 다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인구만 해도 2018년 기준 13억, 지금 뭐 거의 14억이죠. 인도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인도 국가의 좌우명은 산스크리트로 샥담 에바 자에타로, 샥담 에바 자에타.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홀로 승리한다. 진리는 홀로 승리한다. 진리라는 것은 홀로 승리한다. 진리는 영원하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 영성을 억지로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일 때, 진리일 때 그 진리는 스스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일까 인도인들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인도에서 종교는 인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입니다. 매일 종교 행사가 그치질 않습니다. 힌두교 80%, 이슬람 14%, 기독교 2%, 시크교 1%, 1.7%. 이제 불교도 수천만 명. 앞으로 아마 수억이 될 겁니다. 잠재적 불교 인구는 3억이라고 합니다. 3억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카스트의 나라였죠. 헌법상으로는 인도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아직도 이런 유습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한때는 국교에 있고 전 국민이 불교됐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12세기부터 불교는 이제 소멸하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800년간 긴 휴지기를 갖고 이제 불교를 잇고 있었습니다. 18세기 인도 식민지 브리티시 대영 제국, 관료, 고고학자, 뭐 동양학자들은 이제 인도 불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영국 식민지 아래에서 스리랑카 출신 승려 지성인들은 인도 불교 유적지 복원에 주목했고, 인도 출신 지성인들도 이런 불교 부흥운동에 동참하여 불교란 종교를 되찾는 일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이제 암베드카르 박사죠. 그는 인도의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교육자, 인권운동가였고, 현대인도공화국 건국 헌법 제정을 주관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신분이 불가촉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인도 참여인권운동 선구자, 인도 불교의 부흥자, 정치인, 대학 교수, 영국 변호사라는 이름이 이제 붙어있는 인도가 나온 아주 거물이죠. 마하트마 간디온과 맞먹는 인물이지만 그에게는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는 달리 있죠. 신분상의 꼬리표가 붙어서 항상 그 붙어다니면서 이제 삶의 굴레로 이제 적용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의 주변에 이제 수억의 불가촉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속박을 벗어나는데 뭐가 작용했냐? 부처님의 평등 사상이라는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평등 사상을 얘기했거든. 평등사상. 인간은 똑같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핵심이 평등 사상이거든. 인권적으로. 그래서 야, 우리는 이렇게 그 카스트와 이런 그 차별을 하는 이런 힌두교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불교로 전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956년 10월 14일 나그푸르에서 불가촉 천민 한 50만 명을 이끌고 힌두교 하위 아주 제일 낮은 그 지정 카스트에서 이제 불교로 개종선언을 하게 되죠. 이날 그 개종선언인데 그러기 전에 이제 이슬람에서도 그 유혹을 했고, 그
시크교에서도 이제 유혹을 했어요. 우리 종교로 와라. 그러지만은 이 아베드카 박사와 추종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불교인이다. 불교를 개종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개종되는 거거든요. 이날 개종 선언대에서 22가지 서약을 이제 하게 되는데, 22가지 서약 제1위. 나는 브라만, 비슈뉴, 마하데바의 신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그 힌두교 신들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부터 우리는 힌두교 신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라마 신, 크리슈나의 신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 나는 가우리, 가나파티, 그의 힌두교의 여러 남신, 여신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 신은 어떤 화신으로 나타난다는 힌두 전통을 믿지 않는다. 그 서약을 한 겁니다, 그 사람. 불교 관련 서약. 나는 불교에 반하는 어떠한 말과 행위도 하지 않는다. 그걸 거기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나는 어떤 의식도 브라만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 나는 모든 인간, 전 인류는 평등하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나는 차별을 거부하고 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는 팔정도를 준수한다. 정견 정사에 있죠. 나는 10바라미타를 준수한다. 6바라밀 플러스 10바라밀 나는 준수한다. 나는 불교의 지혜, 위스덤, 지계, 윤리적 삼매에 따라서 생활하고자 노력한다. 나는 인간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를 받아들인다. 불교는 참된 종교라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등 22가지를 서약하고 이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1일 문도구 마르시트주 푸르나시에서 큰 그 불교 행사가 이제 개최됐습니다. 인도 아잔타 석굴 담마찰 타운 사원주지 반대 오빠가 스님을 주도로 10만 불자가 움집하여 인도 불교 운동 아메리카 박사 그 추모 옷빨리 도서관 개관식에 이제 보검 원음 세교교대 그래 뭐 저를 이제 응하겠습니다. 스님이 특별 초청법사로 초청되어 초대되어 축사와 이제 설법을 했습니다. 3일간 계속된 이날 목표는 약 10만 명의 불자들의 문제와 인사미래를 이루고 인도 스님들과 인국 스님들의 설법이 철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인도 불자들은 한국 불교와 스님들에게 이제 관심이 많으며 또 이제는 이제 한국 불교가 인도 불교에 많은 것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불교 전통이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불교 전통을 다시 살려야 하고 불교 부흥을 하자면 한국 불교가 이제 필요하다. 인도 불교 비구 승가의 삼촌장 프라가디 스님에 의하면 지금 인도에 약 만 명의 인도 출신 비구 스님과 천 명 정도의 비구니 스님들이 있고 천 개 정도의 크고 작은 불교 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대 인도 불교의 부흥 발상지인 마하라수트라도 주인 나가프로 그 다음에 뿌나, 그 다음에 난데드, 코로나 씨와 농촌지역이라고 이제 있죠. 이런 데서 이제 불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인도 불교는 무서울 정도로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도 불교가 12세기 그 터키의 이슬람 병사들의 짓밟혀 인도에서 사라졌지만 인도 불교가 허물어지게 된 것은 민중과의 교섭과 소통을 해버리고 옛단 숲속이나 동굴 속에서 은둔하여 수행미주의 불교를 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2세기, 이제 이슬람의 그 터키계,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라든지 뭐 이 사람들이 인도에 침입해가지고 불교를 없앤 게 아니고 터키의 이슬람 병사들이 인도에 와가지고 사원을 파괴하고
승려들 갖다가 무자비하게 죽이고, 날란다 대학 도서관 문을 뭐 불을 태우고 6개월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많은 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외형적인 이유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불교가 11세기, 12세기 그때는 불교가 민중과의 교섭과 소통을 외면하고 애딴 숲속이나 동굴 속에서 가서 은둔했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수행 기주의 불교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중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민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었더라면은 설사 이슬람의 공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불교가 살아남았을 텐데, 숲속이나 동굴에 있던 불교가 자취를 감추면서 마을에 간신히 남아있던 불교는 힌두교나 이슬람에 이제 흡수돼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불교도들은 힌두교의 그냥 하층 계급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800년 만에 자신들의 안식처인 불교라는 종교를 찾게 되고, 개종선언을 주도해준 암베드카르 박사를 추모하면서 그의 사상과 지도인임에 따라서 새로운 대중불교, 생활불교, 지성불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복불교에 지금 젖어있죠, 기복불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동안 800년 동안 공백이 있었지만은 그 인도의 이제 불자들은 보면은 대중불교, 생활불교, 지성불교를 지향하고 있다. 나바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나바야, 신선. 이론보다는 실천불교 운동으로 민중과 함께 생활 속에서 밀착불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종교와 불교학의 사랑,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